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줬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 네, 그거를 잘 끄집어내서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모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질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죄송한데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예킹 이쪽에 대해서 한번 쭉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예킹 의뢰가 오려면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모예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질문 사항에서 앞에 제가 이제 몇그 특강을 했을 때이 인프라 진단하고 그다음에 모예킹 진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제가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스크립트 실행을 하면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모예킹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취업 준비생 분들이 다 똑같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할 업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다고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한번 받고 난 뒤에 이제 취약점이 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냐? 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 책도 좀 봤었고, 사실 보안 쪽에 갑자기 막그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막 그런 이야기, 이게 4차 혁명에 빗대어서 막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그런 말들이 계속 보안 쪽에서도 흐르고 있어요.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이게 AI로 인력이 대체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기술을 많이 못 따라오고 있었나? 라는 불안한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조금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TF 쪽에서도 뭐 내년도에 국내에서도 AI 쪽 STF를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뉴스에서 접했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그런 세대들, 사포 세대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민감하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더욱더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다. 그런 이렇게 불안감이 더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좀더 불안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모예킹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이해를 하시고요. 더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불안감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예킹이라는 것은 스크립트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예킹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수동 진단으로 하지는 않아요. 일부 뭐 선배들이 수동 진단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객사 쪽에서 자동 스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영향이 있으니까, 서비스에 영향이 줄수 있으니까, 그거는 실행하지 말아라고 요청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제까지 자동 스캔을 돌려봐가지고 어떤 현상, 이상 현상이 나왔어요. 그 스크립트를 돌릴 때 분명히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냥 디폴트로 사용을 할 때는요. 그랬을 때 이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다 이제 수동 진단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동 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우리가 그 시간에 그게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모이킹을 할 때는
뭐 작게는 정말로 2주, 1주, 길게는 이제 뭐두달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 하나는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규모가 큰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수동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이걸 다 본다는 그 고객들한테는 모든 페이지를 어느 정도 다 보고 거기서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아니면은 홀을 찾아내가지고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모의킹이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딱 봐서 메뉴가 비슷한 것들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시나리오 기법을 펼쳤는데 시스템에 침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시스템에서 또 연결을 해서 기타 시스템을 침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에 대해서 항목들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킹은 어떻게 보면은 한 페이지에 전체 페이지에서 샘플링 분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샘플링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들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을 모든 변수에 대해서 수동으로 다 점검했다고 진짜로 자기가 몇 퍼센트 보장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의킹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홀을 찾아내서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년마다 지나고 있었더라도 나왔던 취약점들, 이게 나왔던 항목들 중에서 또 다른 메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은 새로운 신규 취약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신규 취약점은 정말로 매년마다 수천 개막 수만 개 나올 수 있는 수만 개까지는 아니고 수천 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각각마다 시스템에 그 고객사의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일 심각하게 나왔던 것들이 몇 달, 한달 정도 됐나요? 지금 이제요.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던 것들, 뭐, 하트블리드나 GNU 배시 취약점 같은 경우들. 고러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없었던, 뭐 알려지지 않았던 취약점들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또 인도 취약점, 뭐, 자바 취약점, PDF 취약점, 범용 어플리케이션 그런 취약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취약점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신규 취약점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 신규 취약점들을 분석을 공부를 하고 그거를 고객사한테 포함 그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취약점도 찾아내는 것도 모의커의 업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봤더라도 취약점들은 계속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어떤 인포메이션 정도의 수준의 취약점이라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은 다른 변수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샘플링 분석들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이제 모의킹 쪽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기반의 그 진단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전수 진단 형식의 진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진단의 그런 진단들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목적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들, 반복농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전수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전수진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의미에서 사용을 해요. 어떤 데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내가 전수 진단을 하겠다라는 게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다 진단을 하겠다라는 의미들이 있고요. 아니면 한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모든 변수와 모든 취약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링 가지고 내가 전술적으로 진단을 하겠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P 쪽에서 전수 진단을 하면은 IP 대역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모든 것들 페이지 모든 파라미터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동 스캔 도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비싼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번 정기적으로 돌리고 여기서 나온 취약점들, 모든 변수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의킹 쪽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스태틱 어널라이즈다. 정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실제 거기서 나온 취약점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이게
취약점인지 아니면 과탐인지 오탐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제 모이킹 방법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변수들 여기를 돌렸더니 이런 변수들이 다 나왔더라, 취약점이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이킹 업무라는 것이 꼭 어떤 컨설턴트가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업체에 들어간 그 고객사에 들어가서 상주로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옆에서 고객사 옆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IT가 기술이 훨씬 더 빨리 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킹 하면서 그 컨설팅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새로운 취약점들을 뭐 연구를 한다거나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 IT 앞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가 뭐 하루에 한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수정되고 뭐 그럽니다. 그런 과정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취약점 분석들이 필요한 것이고 보안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고, 진단, 인력들이 예, 필요한 것이고요. 새로운 신규 기술을 가지고 진단을, 취약점을 가지고 하면은 더욱더 고급적인 인력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 공부하지 않고 이제 계속 했던 방식으로만 한다거나 아니 계속 그 새로운 어떤 최신 동향들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쪽 분야는 정말 어려운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오셔서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견뎌내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면은 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쪽 분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 질문에서 여러 이제 모이킹 업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현재 특강처럼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